네, 오늘 시험 중 구호는 뭐? 누구인지 소개하는 거죠. 거꾸로 쓰더라. 누구인지 묻고 누구인지 소개하는 건데, 그 소개하는 사람이 다 가족들이죠. 있습니까? 오늘은 뭐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도 누군지 묻는데, 대답이 이번에는 엄마, 아빠, 남자 형제, 여자 형제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숙모, 이렇죠. 사촌도 있고, 커즌, 배우고 있죠. 자, 먼저, 그는 누구니? 하고 싶으면, who's she? 그렇죠. 아, who's he? 그니까 he하고 she하고 뭐가 다른데? she는 여자 한 명이고 he는 남자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그니까 그러면 who's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who죠? who is? 그렇죠. Who is h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아빠라서 뭐라 그래요? he is father. He is father. Father 어떻게 써요? A F-A. F-A-T-H-E-R. 그렇죠. 근데 얘는 어디 가고 없네. She is my father. 오케이. 자꾸 she로 들려. 뭐라고? She is my father. He is my father. 나의 아빠니까. 자, I하고 my를 비교하면 I는 나는 내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누가 내가 나의란 뜻이니까 누구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건. 그러니까 누구의 아빠? 나의 아빠. 오케이. 안녕하세요. 그다음 계속해서 자 나의 아빠는 이게 뜻이 나의 아빠니까 어떤 질문에 어떤 질문과 어울려? 누구랑 어울리죠? 누구? 누구 나의 아빠? 누구 나의 아빠? 좋습니까? 그 다음에 he is는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 오케이. 그래서 he is를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is he? 그는 행복하니? 이제 Is he happy? 그는 괜찮니? 너 괜찮니? 너 괜찮니? 얼마 전에 배웠는데? 이제 오케이. Is he okay? 그는 괜찮다. He's okay. 그렇지. 됐습니까? Is he 하고 he is가 뭐가 다른지 선생님 방금 가르쳐줬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남자가 누군지 물어볼 땐? Who is he? 그 남자가 나의 아빠라면? He is my father. He's my father.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여자가 궁금해요. 그래서 Who is she? who's she?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Who's는 뭐의 줄임말? Who is she? 그러니까 is she는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아 그래? 아예 묻는 말이 없는 Is she? 그녀는 이니? 그녀는 누구이니? Who is she? Who's she? 오케이. 그랬더니 그 사람 물어보는 사람이 마침 나의 엄마라서 뭐라 그래요? She is my mother. Mother 어떻게 써요? M-O-T-H-E-R. 그렇죠. 아까랑 똑같죠. Is she는 묻는 말. She is는 묻지 않는 말. 나의 엄마는 뭐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누구랑 어울리죠? 누구? 그랬더니 나의 엄마. Is she 묻는 말, she is 묻지 않는 말. 자, 예. 근데 여기에서는 시스터 빼고 무슨 말 키우죠? 그렇죠. 눈치챘군요. is가 얘를 보고 뭐라고 불렀더라? 무슨 동사? 비동사. is 말고 또 뭐도 있다? 이지 말고도 am이랑 M이랑 이지랑 그리고 여기 있네요. M. M is are 세 가지가 있다 했죠. You are, they are, we are. 너는 뭐뭐이다. You are. 그것들은 뭐뭐이다. They are. 우리는 뭐뭐이다. We are.
다음에 is는 he is, she is, it is. he, she, it과 쓰는 is. I랑 같이 쓰는 I am 만드는 I am. 오케이. 얘들은 비동사인데 뜻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뭐랑 뭐? 이다와 있다. 그렇죠. 이다와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있다야, 이다야? 이야. 이다죠. 나의 엄마, 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She's my mother. She's my mother. 오케이. 계속해서 어떤 여자가 누군지 또, who's she가 아니고, who's she? Who's she? Who is she? 했더니 나의 여자 형제다. She is my sister. Sister 어떻게 써요? S-I-S-T-E-R. 그렇죠. Sister. 그렇습니까? Sister는 he야, she야? 시스터는 he야, she야. 당연히 she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온 거. 남자 형제가 영어로 뭐예요? Brother. Brother, 어떻게 써요? B-O-R. 아니, 그, O-O-Z. B-R-O. T-H. 그렇죠. 오가 뭐 중에 뭐 됐어요? 오 중에서 아. Brother. 됐습니까? 아가 됐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